Hi, hello.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 집에 있을 때 시간 보내기 좋을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봤던 영화 중에 베스트 3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 영화는 뭐가 있을까? 이거는 순위와 상관없는 제가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싱글맨. 저는 스타일리시한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이 싱글맨 이 영화는 스툭발이 굉장히 참 좋았어요. 이 영화를 보게 된게 의류 창고 같은 데서 잠깐 일을 해봤던 적도 있거든요. 일을 하면서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영화 평론가 그런 분이 얘기하는 거 듣고 저는 그 싱글맨이라는 영화를 봤었어요. 그 스투핏과 안경 분위기가 굉장히 굉장히 멋있는 영화입니다. 톰 포드가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패션과 이런 환상, 비주얼적인 거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기 딱 좋은 영화였어요. 동성애, 게이 영화라서 그런 동성애가 등장하니까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좀 꺼려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냥 볼 때는 그냥 수트 스타일링이나 뭐 이런 거를 봤었어요. 그 영화의 분위기나 스타일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었고. 주인공은 콜린 퍼스, 킹스맨 아시죠, 여러분들? 킹스맨에 나오는 그 콜린 퍼스, 그분이 미친 스튜핏 말고 스투핏. 두 번째, 백수 시절에 봤었던 영화, 크레이지 스투피드 러브. Hi, can I buy you a drink? Uh-huh. Let's get out of here. Want to get out of here? Yeah. What are you doing later? I don't know. I do. There's lots of beautiful women in this bar, but I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이거는 정말 좋아요. 제가 원래 영화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려고 보는 거라서 Hey, ladies man, guy. 코미디 영화를 주로 보는데 뭔가 약간 B급 영화인 줄 알고 봤었어요. 로맨틱 코미디. Would you take that straw out of your mouth? It looks like you're sucking on it. Okay. You're sitting there with a supercuts haircut, and you're wearing a 44 when you should be wearing a 42 regular. Credit card. Where are your wallets? 이혼당한 찌질한 중년 남성을 라이언 고슬링이 쿨한 남자로 환골탈퇴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라. Beautiful. 변신시켜주는 게 굉장히 재밌었고. 이 영화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싱글맨에서 나온 그 여주인공 줄리엔 무어라는 나이가 좀 있으신 그런 배우분인데 이 영화에서도 출연하셨고 라이언 고슬링의 패션을 보는 게그 재미도 굉장히 쏠쏠했어요. 뭔가 수트 스타일, 거기도 수트 스타일링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렇게 스타일링 코치 같은 걸 해주는데 그런 거 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했고 What happened to your feet? These are my 407s. Oh, they're 407s. Can I see them? Yeah. Right. Wow! Are you Steve Jobs? What? 마지막으로 진짜 인생 영화다. 라라랜드. 이건 괜히 네이버 영화 그 다운로드 순위에서 1위를 안 내주는지 보면 알 거예요. 그냥 이거 개봉할 당시에는 안 봤었어요. 이게 뭔데 사람들이 난리야?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가. You're fired. It's Christmas. Yeah, I see the decorations. Good luck in the new year. 나중에 뭐가 재밌는 게 없을까 하고 봤는데. 너무 재밌었던 거지. I just heard you play, and I wanted. 앞서 얘기했던 크레이지 스투피드 러브에서 호흡을 맞췄던 라이언 고슬링이랑 엠마 스톤이 나와요. You could just write your own roles, you know, write something that's as interesting as you are. What are you gonna do? I have my own club. 라라랜드에서는 조금 더 깊어진 감정선과 가슴 먹먹한 사랑 이야기 이런 거를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스타일리시하고 음악도 굉장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몇 번을 봐도 안 질려요. 볼 때마다 새로우실 건데 계속 뭔가 여운이 남고
This is the dream. It's conflict and it's compromise. It's very, very exciting. 계속 생각나고 아련하고 허전하고 헛헛하고 먹먹하고 그런 게 계속 올라오는 그런 영화였어요. 저도 음악하는 거를 꿈꿨어서 라이언 고슬링에 좀 대입을 하면서 봤던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감정이입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라라랜드가 또 보고 싶네요. 오늘은 좀 수트 스타일링이 조금 많이 나왔던 그런 영화들 같아요. 진짜 저는 별일 아니어도 수트 스타일로 입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 말 목요일에 늘 이렇게 찾아뵙는데 여러분들께서 찾아와 주시면 이렇게 소소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끝인사 해야겠네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지요. 여러분 안녕.